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시작된 지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2년 한국의 평화선 발표에 반발하던 일본은 독도에 무단 침입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표목을 설치하는가 하면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앞두고선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에 엄중 항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서한을 우리 측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집권 중이던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으며 2006년에는 일본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시도하다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은 재차 독도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0년 국회 외통위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독도 영해선 외곽을 3-4일 간격으로 순회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80회였던 출연 횟수를 2019년 100회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및 근해 조사 행위에 대한 방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숫자 또한 5배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올해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각각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절실한 시국입니다. 미국은 대중포위망에 일본을 넣겠답시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되레 독도 훈련을 두고 우리 정부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영토 분쟁을 치르고 있으며 한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도 도발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독도에서 남북 정상회담, 남북 민관 교류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우리 민족의 영토임을 각인시키고 일본에게 그들의 도발에 맞서 남과 북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깨우쳐 주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해간 일본이 다시금 제국주의, 군국주의 체제 부활을 위해 독도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일본의 도발에 굴하지 않고 독도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는 바로 그 입장 말입니다. 2018년 세계 이목은 한반도로 집중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고 아시아 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거듭나던 순간이었습니다. 향후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독도 방문 일정이 더해진다면 수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그 어떠한 광고보다도 확실하게 독도가 우리 민족의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이른바 소프트 파워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독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독도 수호와 한반도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이 후속 사업으로 남북 민관 교류 사업도 독도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다 보면 독도는 민족의 동질성을 경험하는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더욱더 커진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영토 도발을 일삼는 일본에 맞서서 저희 대학생들 앞으로도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11.6 정책 발표 대회에서 독도 수호, 오염수 방류 저지, 전범기 사용 제한과 같은 일본에 맞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책들 대학생들이 준비하고 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